삼겹살 먹자고. 삼겹살도 괜찮지. 오늘 고기가 좀 땡기거든. 고기류가 소고기부터 시작해가 돼지고기, 닭고기 했어. 어제도 찜닭 먹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닭고기는 안 돼요. 대도식당을 먹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단가가 안 나온다는 점. 예, 우리는 또 이 단가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 이 몰상내리가! 이야, 우리 세븐어웨이 형님께서 담배 불만 붙여주시는 형님인데! 야, 가만히 있거라. 형님이랑 대화해야 된다. 형님, 어디로 갈까요, 형님? 뭐 먹을까요, 형님? 형님. 세븐어웨이님이 별풍선 참기를 선물했습니다. 세븐어웨이 형님께서 거대. 거대가뿌리, 씨. 거대가뿌리. 저 같은 거 바로 가뿌리. 거대 갑니다. 우리 또 거대, 우리 또 단골이거든요. 3인분은 많다. 소고기 물리가 많이 못 먹는다. 예, 사장님, 네. 룸 있습니까, 지금? 지금요, 지금 있습니다. 몇 분 오십니까? 혼자, 솔로, 오늘은 솔로 갑니다. 방송하면서 바로 때려 부르게요, 거기라. 아, 방송. 그 한쪽으로, 잠깐. 한쪽으로 해주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네. 아니, 세븐 형님. 형님, 거대 아십니까, 형님? 형님, 부산 사시는 형님이십니까, 형님? 아, 방금 인터넷에 쳐봤다고요? 형님,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고기를 보통 김해에서 이제 소를 이제 경매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제 친구가 부산에서 시금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거대갈비는 바로 그냥 와가지고 이제 이름 맡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 제일 비싼 소, 톱 뿌리는 걸 바로 수인 쳐가지고 돈으로 질러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해가지고 그 소를 경매를 매일 낙찰을 해간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거대갈비만 간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몇 시죠? 지금 앞에 53분. 오늘. 네. 뭐가 좋습니까? 추천하는 걸로 안 먹으려고. 안창살 좋고요. 알등심 좋고요. 안창살? 네. 안창살 좋고 알등심. 등심? 네네. 알등심으로다가? 네. 이제 가겠습니다. 더 허리 한 덩어리가 좀 도톰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세븐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알등심은 1인분에 65,000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오케이? 네. 오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위해서 자, 거대갈비의 가격은 요렇게 형성되는데요. 등심 안심 6만원, 63,000원. 매그라비 있습니다. 갈비살 54,000원. 프리미엄갈비살 63,000원. 해남 묵은지 제거 56,000원. 안창살 65,000원. 안검 65,000원. 안심추리 66,000원. 제비추리 66,000원. 한우 양념갈비 54,000원. 거대 특수부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알등심 65,000원. 오케이? 프리미엄 세트도 있습니다. 세트 800g에 49만원. 600g에 36,000원. 프리미엄 400g은 25만원이라는 점 참조해주세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호박죽을 막간다 때려버리. 오케이. 자, 세팅이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일단 고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형님, 세븐 형님 보고 계십니까? 6,000입니다, 6,000. 6,000을 이렇게 김치, 묵은지 김치를 싹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기다려라고. 오케이? 야채를 만들어야 돼. 건강해지겠다. 오케이? 이게 맛있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먹방 BJ가 음식은 안 보이고, 제가 요즘에 이거 미는 추세예요. 음식은 안 보여주고, 먹는 모습만 보여주고. 요즘 인마, 형이 미는 먹방이다. 응? 음식 안 보여주고, 먹는 모습만 보여주기. 자, 요렇게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모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있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잘생기네. 아이,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제가, 몇 살로 보여요? 딱 봤을 때 솔직히 예. 얼굴하고 네. 목하고 다 봐야 되거든요. 목도 봐야 됩니까? 네, 목은 목줄은 뭐 사람 얼굴은 성형해서 보시는데 예. 예. 목은 그게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딱 봤을 때 34살 34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34살인데? 아, 그러세요? 87년생 아, 그러세요? 네.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이모는 저 돗자리를 깔아둬야 돼. 이게 알드신. 오늘 추천해준 메뉴, 알드신. 2인분입니다, 2인분.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장조림하고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굽고 이제 고기를 굽고 나중에 이게 다 익으면 같이 먹으면 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오케이? 우리 시청자 형님께서, 야, 소고기 물하면서 막 후원을 막 한 50만원을 주신 거예요. 제가요, 유튜브 찍는 사람 그 친구가 제일 잘생겼어요. 아, 진짜요? 아, 실물 받으러 내가, 얘들아. 어? 사장님이 사람 볼 줄 아시네. 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라고 내가.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뭐 이야기 다 있습니다. 네. 아, 이야기 다 한 부분이니까 너희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고기로 굽고 있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알동심이다, 형님들. 어? 이야. 멋지다. 정말 멋지다. 어? 저는 보통 여기 오게 되면은 보통 우리 체인점 점주분들 이제 부산에 놀러 오시면은 같이 오고 한 점 먹어볼게요. 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맛은 있네. 너무 예쁘네. 세븐 형님께 제가 한 점 바치겠습니다, 형님. 맛있다. 정말 막 녹았구네. 여기 등심도 맛있거든. 더 맛있네. 바로 꽂으십시오. 천천히 드시라고. 아, 괜찮아요. 예, 식사 좀 시켜주실래요, 지금? 지금 시켜야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김치. 네. 눈 3번, 해남. 여기 김치찌개는 해남 김치찌개. 해남 잡는데 묵은지라고 하는데. 묵은지로 해가지고, 네, 네. 맞죠? 잡는데 묵은지. 그래서 수분이 솔직히. 맞아요. 장조림 아까 전에 올린 거 다 데워줬지요. 버섯 다 데워줬지요. 이제 이거는 불을 빼고 여기에 이제 이걸 딱 올리고 찌개를 딱 놓으면 여러분들 식사가 나온다는 점 참조하세요. 이렇게 해서 밥이랑 찌개랑 이렇게 먹는다는 점 참조하세요. 오케이? 이게 제대로 된 막 부르주아 한게 아니에요, 형님들. 네? 형님들, 그렇다고 제가 부르주아는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를 찍고 있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이게 고기를 와사비에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파인애플이 나온다는 점 참조해 주세요. 오케이. 얼만데요? 13만원. 15만원 계산할 테니까. 아, 이모. 알겠습니다. 6번 먹었네. 네, 이모.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모 줬다. 내 본원 앞에서 바로 준다. 여, 그런 거 장난하는데 아니다, 얘들아.